개인 간 거래, P2P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대규모 줄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의 등록 심사는 하흥차사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지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에 따라 P2P 업체는 오는 8월까지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초 6개 업체가 등록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3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등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내로 최대한 업체가 등록 업체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기다리는 업체는 당국이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조건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등록시켜놓고 거기서 바로 제재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유핑이 접핑기 때문에 멈춰. 얘는 이것 때문에 멈춰. 이거는 안 해주고 싶은 거잖아. 당국이 등록을 미루는 사이 P2P 업체는 지난해 8월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말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신고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국이 등록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은행에 검증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래소는 등록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 역할을 현재 시중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국가가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은행은 민간 사업자잖아요. 민간에게 사실은 심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심사 책임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에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당국이 등록 심사에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